2024년 8월 구글 크롬의 새로운 기능. 이번 기능에서는 구글 렌즈로 검색하는 기능과 GNI로 채팅하는 기능이 바로 구글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독특한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글 크롬 그첫 번째 업데이트는 구글 렌즈로 모든 페이지의 모든 내용이 검색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크롬의 구글 렌즈를 사용하면 화면에서 본 내용을 무엇이든 쉽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 중인 동영상, 라이브 스트림의 슬라이드, 웹페이지의 이미지 안에 있는 항목을 검색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현재 있는 탭에서 구글 렌즈가 바로 정답을 알려줍니다. 새로 찾은 정보를 가지고 계속 탐색할 수 있는 그러한 재미도, 검색의 재미도 느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 크롬에서 구글 렌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실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구글 크롬을 실행이 된 상태이고요. 크롬 메뉴에서 그 세로 점세개입니다. 그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이 위치는 크롬 창의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구글 렌즈로 검색이라고 하는 그 카메라 모양 더하기 버튼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검색된 페이지가 만약에 있다면 페이지의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드래그 해서 페이지에 있는 그 이미지 또는 글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럭을 씌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측면의 패널에 있는 검색창에서 입력해서 답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검색 허가 또는 내가 검색하고 싶은 타겟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 거기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측면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오른쪽 패널입니다. 엣지랑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빠르게 액세스하려면 측면 패널에 있는 고정, 그 압정 모양이 쪽 고정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서 툴바에 추가를 하면 측면 패널을 고정한 상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오른쪽에 고정이 되고요. 구글 크롬에서 보기 화면을 보시면 사진의 어떤 특정 위치를 드래그해서 아까 카메라 모양을 누르면 오른쪽 저렇게 측면 패널에 어떤 게 검색이 된다. 여기서는 이제 여행용 가방을 검색을 했네요. 구글 크롬의 새 기능 사용해보기 실전 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기능으로 앞전에 설명드렸던 구글 렌즈 검색을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죠. 우선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C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어떤 특정 단어를 검색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1이라고 하는 저희 그 유튜브 브랜드죠. 예, 1.1이라고 하는 검색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글 렌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측 상단에 점세 개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점세개 여기 있고요. 이점세 개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밑에 쪽에 보시면은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메뉴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로그인이 안된 사람하고 다르게. 그래도 한 밑에 쪽에 볼게요. 밑에 쪽에 쭉 찾아 내려가시면 구글 렌즈 검색이라고 해서 new라고 new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우스 포인트 이동해서 선택. 자, 그렇게 하면 화면 중간, 상단 중간을 보면 렌즈로 이 페이지를 검색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 페이지 내에 있는 전체적인 사항을 검색하는 걸로 생각해서 계속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위쪽 상단에 보시면
이쪽 화면에선 좀잘안 보일 수가 있는데, 구글 렌즈로 검색할 항목을 선택해라고 뜹니다. 네, 구글 렌즈로 검색할 항목을 한번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네, 마우스를 무빙하기 시작하면 이제 화면이 다시 본 화면으로 바뀌고, 제일 처음에 있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씌울 때는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로 쭉 당기셔야 됩니다. 마우스를 당기셔서, 아, 나요 블록까지만 검색할래 라고 마우스 포인트로 이동한 다음에, 이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오른쪽 편에, 예, 요렇게, 뭔가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1.2를 찾아서 검색을 했는데 전혀 다른, 부분들이, 결과물이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검색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유튜브라고 한번 추가해볼까요? 유튜브라고 추가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채널 형식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키워드가 많이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믹스해서 정확하게 매칭해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쇼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오른쪽에서 결과물을 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박스를 씌워 놓으면, 다시 왼쪽에 큰 화면 보시면 박스를 씌워 놓으면 여기 텍스트 선택이나 번역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PC에서 내가 무언가를 작업할 땐 텍스트 선택을 통해서 그 글을 전체 선택한 다음에 이동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문서 작업을 하시는데 조금 더 유리하실 수가 있고요.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사이트나 이런 곳에 이렇게 구글 렌즈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그 부분만 이제 불러오셔서 번역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아울러서 된다, 제공이 된다라는 점이 이제 구글 렌즈, 예,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구글 렌즈를 통한 검색 기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두 번째 업데이트 사항은 이 부분도 검색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 주소 표시줄, 우리가 주소창이라고 불리는 곳에 제미나이라고 하는 명칭을 써서 제미나이와 직접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URL을 통해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제미나이랑 대화를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자체로 보면 이제 크롬의 새로운 단축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계획 또는 새로운 주제에 관해서 바로 즉시 그 질문을 할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겠고요. 사용 방법으로는 주소 표시줄에 골뱅이 하시고 제미나이와 채팅 또는 제미나이만 입력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한번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제미나이한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답을 받아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실제로 바로 재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또 재현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 구글의 AI죠, 대화형 AI인 제미나이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뽑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두 번째 업데이트였던 주소창에서 제미나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크롬 브라우저는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글 검색 엔진까지 접속된 상태이고요. 그 상단 부분에 보시면, 왼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google.com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의 표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한 주소창이라고 하는 그 주소 표시줄, 주소창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전 뭐 URL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제미나이라는 거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제미나이의 사용에 있어서는 구글 로그인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구글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갖고 계시면은 일단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AI에 대한 어떤 차이점들은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예전에는 우리가 챗GPT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챗이라고 하는 검색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챗.openai.com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챗GPT라고 하는 그 주소를 찾아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제미나이. 제미나이.구글.com 이렇게 해야 이제 제미나이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은 아예 그 명령어 키로 넣었다라는 겁니다. 단축키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명령어 키로 골뱅이입니다. 골뱅이 이 표시는 어디에 있냐면 그 숫자 패드 있죠. 그제 키보드의 제일 위쪽 라인 보면은 F1234가 있고 그 밑에 바로 1, 2, 3 해가지고 쫙쫙쫙 나가는 부분에 2번 키 자리에 투수키가 골뱅이입니다. 네. 그 이거를 입력하실 때는 그냥 숫자 2를 누른 게 아니라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숫자 2번을 눌렀을 때 쉬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골뱅이만 입력해도 밑에 나오는 그 창, 설정 창, 그 단축키 창 보니까, 제미나이라고 돼 있네요. 예, 제미나이와 채팅이라는 것이 떠 있고요. 이 부분도, 제미나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요 밑에 떠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택 한번 해볼게요. 선택.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위쪽에 보면 키워드, 그냥 제미나이와 채팅, 이렇게 해서 한칸 띄어지게 되는데요. 요 부분에서 이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걸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 1.1이라고 하는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유튜브에서, 한글로 물어볼게요. 유튜브에서 1.1이라고 하는 채널은 어떠한 콘텐츠인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제미나이에 바로 접속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어드밴스드 버전을 사용하고 있지만 무료 버전에서도 이건 똑같이 조회가 됩니다. 제가 물어본 취지가 유튜브에서 1.1 .kr이라고 한 채널 어떤 콘텐츠를 다루고 있냐라고 하니까 밑에 부분에 보면 이제 저희 사이트가 제일 처음에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 패밀리 서비스들, 특히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구글 오피스, 구글 도큐먼트라고 원래는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서비스를 또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유연하게 구글 서비스를, 토탈 서비스를 사용하신다면 아주 유연하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검색된 내용 한번 클릭하면 여기서 바로 또 검색된 화면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새 기능,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새로운 기능이었던 주소창에서 제미나이를 바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